11조 마지막 줄 본문부터 읽을 차례죠. 읽겠습니다. 앞에서 이제 그 어진 마음과 어진 명성만 있어가지고는 선왕 지도를 행할 수 없다 이런 논의를 계속 해왔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글을 하나 이제 인용하는 겁니다. 고로와이, 그러므로 말하기를 도선 부족 이위 정의요 도법 불능 이 자행이라 합니다. 그래서 도선 한갓 도자죠. 한갓 선만 가지고 그이 그러니까 선한 마음만 가지고는 부족 이위정이요 정사를 좋게 할수 없으며 또 도법 불능 이자행이라 아니다. 한갓 그 제도와 법만 갖고는 능히 스스로 행할 수가 없다라고 하였다. 두 가지가 같이 조화될 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 주해를 보죠. 보는 유 공야라. 보는 빌공자와 같다는 거예요. 군과 같다. 그러니 유기심 무기정이 시위 도선이요. 그 마음만 있고, 그 선한 마음만 있고, 무기정, 그 정사가 없는 것. 그것을 시위 도선이라고 한다. 그것을 도선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선심만 있고, 선정이 없는 것. 그다음에 유기정, 무기심, 시위, 도법이라. 그 정사만 있고, 그 마음이 없는 것. 선정은 있지만은 지도자에게 그 선한 마음이 없는 것. 이것을 일러서 도법이라고 한다. 도법이라고. 정자 상언, 정자께서 일찍이 말씀하시기를, 위정은 정사를 하는 것은 수요 유 강기 문장이니, 보름지기 기강과 문장이 있어야 하니, 그래요? 정사를 하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그 기강과 문장이 필요하다는 거죠. 있어야 하니 근본 심량 독법 평가를 개 불가 거리라 하고 근본이라는 것은 권은 이제 저울 권자죠. 저울을 삼가하고 저울을 도량형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잘 정비를 한다는 거죠. 근관. 그다음에 심양, 양을 살피고. 또 독법, 법을 읽고 그 제도와 법을 잘 공표를 한다는 거죠. 또 평가를 그 물가를 공평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량법을 잘 정비하고 거기에 따른 제도 이런 것들도 잘 마련하고 또 물가도 안정시키는 거 이런 것들은 개불가벌 모두 다 빠뜨릴 수 없다는 거예요. 빼놓을 수 없다라고 하셨고 또이 우왈 또 말씀하시기를 필요 관저 인지지의 연후에
가이 행 주관지 복도라 하시니. 또 말씀하시기를 반드시 관저, 이거는 이제 이 주성, 이제 주남 시의 첫 번째, 이 시경 첫 번째의 그 시죠. 관저장. 그다음에 주남 풍의 마지막 시가 인지예요. 그래서 거기 이제 여러 귀공자들의 모셔 그러한 것들을 이제 거의 읊은 시인데, 그 관저 시와 그 인지, 기린의 발이죠. 발지자요. 그 인지의 뜻이 유, 이슨, 연후에, 이슨, 연후에, 가히 행할 수 있다는 거요. 주나라 그 관제의 법도를, 주관지 법도를 행할 수 있다라고 하셨으니, 이 정자께서 이런 말씀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정위차야 아니라, 바로, 이것을 이루는 것이다. 바로 이것을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주의를 했습니다. 세주 보죠. 신한진시 말하기를, 인 정자 전 일설하야. 정자의 그 앞에 일설을 인용해서, 인 정자 전 일설하야 인용해서 이증 무엇을 증명했다는 거예요. 입증했다. 무엇을 입증했느냐? 보선 위 불가 무법하고, 그 다만 그 선심 선만 가지고는 불가 무법, 법이 없어서는 불가하다고 하는 것, 그것을 증명했고, 그것을 증명했고, 또 우, 인, 후, 일설하야. 또 뒤에 일설을 인용해서, 뒤에 일설을 인용해서, 이증, 또 입증했다는 거예요. 보, 법, 위, 부도 제어 법이라. 단순히 그이 법만 가지고, 그것만 가지고는 도법이라는 것은 이렇게, 도법이라는 것은 부도 제어 법, 단순히 법에 법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을 입증했다. 그러니까 제도만 가지고는 그것을 실천할 수 없다라고 말한 것, 이런 것, 그것을 또 입증한 것이라는 거예요. 또 밑에 세 주 보죠. 주자왈, 주자께서 말씀하셨다. 주자왈, 소위 문장자는, 이른바 문장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강기 문장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죠. 거기서 이제 문장이라고 하는 것은 변시 문식이니, 이것은 바로 문식이니, 아 근권 심량 독법 평까지 유의라. 나는 저죠. 저 근권, 저우를 삼가하고 심량 양을 살피고 독법, 그 법과 제도를 읽고 평가 물가를 공평히 하는 유일 뿐이다. 이것이 이제 문장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수시 자 규문 임석지
미로 정무도 훈중 양일 가야 천하 무일 불피 기화 연후에 가이행 주관지 법도니 불현듯 위 왕망 의리라. 반드시 이 규문 임석이라는 것은 규문 임석, 안방 규자죠. 그 안방에 있는 임석은 잠자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잠자리에 있는 음미한 곳으로부터 교문에 그 이부자리 그 음미한 곳으로부터 정무도 훈중 양일 가야 거기서부터 쌓아 나간다는 거예요. 누적해서 훈중이라는 것은 향기가 이제 가득 넘쳐난다는 거죠. 훈중 양일 천하. 천하에 그 천하의 그러한 모습이 아주 넘쳐나가지고, 불피기화. 하나라도 그 기화를 입지 않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 법과 제도에, 그러한, 영향을 다, 받는다는 거죠. 거기에 의해서 다 교화가 되고, 그렇게 한 연후에라야 가이행 주관지 법도라. 그래야 주나라 관제의 그 법도를 행할 수 있는 것이냐. 불현듯 그렇지 않다면 위 왕망의리라. 그렇지 않으면은 왕망과 같은 자가 되고 마는 거다. 왕망과 같은 자가 되고 마는 거다. 왕망은 누구냐 하면은 전한때 사람인데요. 전한때 사람인데, 권모술수로, 한나라 황제의 그 권력을, 찬탈, 한 이후에, 나름대로는 아주, 제도의 대개혁을, 꾀한다고 그래가지고, 이 세상을 아주 이상적인, 나라를, 세우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 제도적으로 이제 그 나라를, 세우려고 했지만은, 그 왕망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권모술수로 했기 때문에 그 마음이 합치가 안된 거죠. 그래서, 나중에 신나라라고, 새 신나라라고, 세웠는데, 15년 만에, 자기 부하한테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이제 일을 당해요. 그래서 이제 이 교화가 전체 이 천하에 하나라도 교화를 입지 않은 사람이 없는 연후에야 그러한 법도를 시행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런 교화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도자부터 솔선수범하지 않고 그러한 교화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도만 가지고 개혁한다는 것이 얼마나 이제 허망한 것인가를 왕망의 사례에서 이제 우리가 볼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세주의 왕망과 같은 자가 되고 만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 같아요. 주례를 보죠. 시운 불연 물망은 솔유 우장이라 하니 준 선왕지 법이 아자는 미지
아니다. 시경에 이런 말이 있다는 거예요. 이 권자는 허물권자예요. 시운 불권이에요. 권. 권자가 아니라 불권. 그 잘못이 없고 잘못되지 않고 그것을 또 잊어버리지 않는 것. 시운 불권 불망은 그것은 뿌려구장이라 하니 그것은 예법, 구장, 예법을 말미암아서 따르기 때문이다 라고 하였으니 주운 손낭지법 이과자 그 손낭의 법을 그 따르고서 과자 허물이 있는 자 잘못되는 자 미지유한이라 그런 자는 없다는 거예요. 없다. 그래서 시는 대야 가락지 편이다. 시는 대야 가락. 시전에서는 독작가로 읽는다는 거예요. 락은 음이락이다. 권은 과야라. 권은 잘못이다. 허물이 되는 거예요. 솔은 순야라. 솔은 따르는 것이다. 장은 전법야라. 장은 전법이다. 법전이다. 다 법이죠. 도행 불과 차 부류망자는 그 행하는 바가 불과차 그 잘못되거나 어김이 없다는 거예요. 또 불류망자 그것을 또 잊어버리지 않는 것. 불류망 잊어버리지 않는 것. 그러니까 잘못되지 않고 행하는 바가 잘못되지 않고 그것을 또 잊어버리지 않는 것은 이기순용 보전보야라. 그 옛법을 따라서 쓴다는 게 순용. 그 옛법을 따라서 쓰기 때문이다. 경원보시 말하기를 과차는 여기서 과차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위용의 과장처요 그 용처가 마땅히 처할 곳을 지나치는 것 그것을 이르는 것이요. 또 유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위조고 불급처라 그 미치지 못하는 것을 비추어 돌아보는 것이다. 잊지 않는 거는 준용 부전이면. 그 예법을 따라서 쓰면 균형구조입니다. 즉 유소 분이라 그러면은 따르는 바가 있기 때문에 고로 불과차 그래서 과차 하지 않는다는 거죠. 허물 잘못된 것이 없고 또 유소 거라 거쳐 근거하는 바가 있다는 거예요. 유소거 고로 불류망이라 그래서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다. 고로 불류망이라 좀 보죠. 성인이 기갈 목력언 하시고
계지이 규구 준승하시니 이위 방원 형직에 불가 승용냐며 성인께서 이미 목력, 그 눈으로 보는 힘, 시력, 그것을 다 하시고 잘 자세히 살피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계지 이 규구준승 하시니 규와 부와 준과 승으로서 하시니 규는 원을 그리는 기구고 부는 곡척 방형 사각형을 그리는 도구고 준은 수평 수평을 보는 거죠. 승은 먹줄을 쳐가지고 직선 곧게 이 선을 그어서 나무를 자르거나 이렇게 하는 도구죠. 다음 그이 목수들이 사용하는 도구예요. 그것으로 규구 준승으로서 하기 때문에 이위 방원 평직 그것을 가지고 그 사각형이나 원이나 그 수평이나 고등 직을 만드는데 불가승용 이루다 쓸수 없으니 충분하다는 거예요. 눈으로 확실히 본 이후에 다시 그 규구준승이라는 그이 기구를 가지고 그 방원평직을 만드니까 아주 분명하다는 거죠. 또 기갈 이력원 하시고 계지이 육률 하시니 정 오매 불가 승용이하며 그 다음에 이미 다그 청력을 다 하시고 밝게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어서 그 육률을 가지고 12윤례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육률을 가지고 정오매 오음을 바르게 하는데 불가 승용이하며 이루다 쓸수 없으니 다 청력으로 분명히 밝게 들으시지만은 그걸 또 육률로서 그것을 계속 하기 때문에 그 오음을 바르게 쓰는데 이루다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 기갈 심사원 하시고 마지막으로 이미 다그 마음과 생각함을 다 하시고 계지 불인 인지정하시니 또 이어서 차마 남들에게 참아할 수 없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정치를 하시니 이 소리죠. 불인 인지정 참아할 수 없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정사를 펼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인부 천하의 신이라. 이니 천하를 덮을 것이다. 이니 천하에 덮였다는 거예요. 이는 우리가 이제 천지생 만물지심이라고 그러죠. 천지가 그 만물을 내는 그러한 마음. 그러한 마음이 천하를 다 두루 얻게 되는 결과를 이룰 수 있다는 거야. 승은 평성이다. 두는 도 소위 위평이요. 준이라고 하는 것은 그 평평함, 수평, 그것을 이루는 것이요. 승은 소위 위직이라. 승은 직을 만드는 것이다. 고듬을 이루는 것이라는 거예요. 부는 구구 반절이다.
피거성야라. 피하라. 입는 것이다. 입히는 것. 입힙니다. 초나의 인을 입혔다는 거예요. 차원 고지성인이 기갈 이목 심사 지력 하사대 하사대. 이것은 무엇을 말한 것이냐 하면은 옛 성인께서 고지성인이 기갈 이미 다 했다는 거예요. 그 이목 심사 지력 그 시력과 청력과 마음의 생각의 힘을 뜯었다는 거죠. 이목과 심사의 힘을 다 하셨는데, 그러나 유이위 이족이 현 천하 그 포세라 그렇게 하시고도 천하의 현 천하 천하의 무루하고 그 곳에 미치기를 부족하게 여기셨다는 미족이 현 천하 그 곳에라 바로 그래서 제위 법도하야 그래서 그 법도를 제정해서 제위 법도 그 법도를 제정해가지고 이 계속지 하시니 그 법도를 가지고 계속해서 이어지게 하셨으니 즉 기용이 불궁이 인지소피자 광민이라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 쓰임이 그 용이 그 쓰임이 다함이 없다는 거예요. 불궁 무궁해서 그 인의 혜택을 입은 자가 인이 입혀진 바가 광인이라 넓은 것이다. 모든 천하의 사람들이 그 인의 혜택을 다 입게 되는 거죠. 경원 보시 말하기를 경원 보시 말하기를 규구준승은 위 방원 평직 법도야라. 규구준승이라고 하는 것은 위방원평직, 방원평직을 위 만드는 법도가 되는 것이다. 법도이다. 그죠? 컴파스나 곡자나 그 수평이나 이러한 이제 먹줄 이러한 것들은 이 방형, 원형, 그다음 수평 그 다음에 직선 이런 것들을 만드는 기준이 되는 법도라는 거예요. 육률 이 육률은 정오음지 법도라. 마찬가지로 그 육률은 여기서 육례를 얘기했지만 12윤례를 얘기를 하는 거죠. 육률 육녀 이것은 바로 오음을 바로게 하는 법도이다. 또 불인인지 정은 그 사람들에게 참아 할수 없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정사를 하는 것 그것은 이인천하지 법도야라 천하를 어질게 하는 그 법도인 것이다. 불 위지 법도면 그것을 법도로 하지 않는다면 있어요. 법도로 삼지 않으면 그러면 즉 성인지 이목 심사가 지어 성인지 신이 이 그러한 것을 법도로 삼지 않으면 성인의 그 이목과 그 심사가 어디에 그치냐면 지어
성인지 시기, 성인의 몸에 그칠 뿐이니. 그렇죠? 그것을 법도로 계속 이어나가지 않는다면은 그 성인이 있는 그 자기 몸에 한계가 있다는 게 국한된다는 거죠. 그 임업심사가. 그러니 불능편 천하 여보세하라. 능히 천하에 두루하지 못해서 천하에 두루하고 여후세, 후세와 더불어 할수 없는 것이다. 후세와 후세에도 그것을 계속 이어서 할수 없다는 거죠. 시간과 공간을 얘기를 하는 거죠. 천하에 두루 펼 수도 없고, 그것을 후세에도 그것을 계속 이어지게 할수 없다는 거예요. 고로 그래서 성인 제위 법도 하사. 성인께서 그래서 이것을 법도로 제정하시어 이 계속지 하사. 이것을 계속 이어 나가셔서 하천하지 위 방원 평지 정옹 이인 천하자로 거기까지 싹 걸리는 거예요. 천하에 그 방원 평지를 만들고 또 정옹 옹을 바로잡고 그다음에 이 천하자 천하를 인하게 하는 자로 하여금 인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자들로 하여금 개취 법원하시니 모두 다그 법을 법도를 취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그 방원 평직을 만들려고 하는 자들 또 옴을 바르게 쓰려고 하는 자들 또 천하의 인을 펼치고자 하는 자들로 하여금 모두 그 법도를 취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소위 이른바 불가승용 이루 다 쓰지 못하고 불가승용 이부 천하야라. 이것이 이른바 이루 다 쓰지 못한다는 것이고 또 인으로 천하를 돕는다 라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이 이른바 불가승용이 인부 천하야라. 본지언 그 본문에서는 다만 무엇을 말했냐면은 본지언 부천하하고 천하를 돕는다고만 이야기했다는 본지언 부천하 근국 후세자는 지금 그 후세에 미치게 음급 후세자는 거 대가이 해원년이 거대 큰 것을 든다는 거예요. 거대 가히 해온냐니 큰 것을 들면은 먼 것을 다 포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능부 천하면
능이 천하를 인으로 덮으면, 능부천하는 필능 급 후세의 이라. 반드시 후세까지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즉, 인부천하라고만 이야기했고, 그것을 후세까지 미친다고까지는 얘기는 안 했는데, 그것은 이제 큰 것을 들면은 인부천하를 얘기를 했으면은 나중에 이 시간적인 내용까지 다 포괄해서 후대에까지 미칠 수 있는 것을 다 이야기한 것이라는 거예요. 백공지 하도 개 성인작이니라. 보로 규구율음. 규구와 유름을 여 불인인지 정하야 작일통설이니라. 그 백공의 일도, 그 여러 기술자들의 일도 개성인작이라 모두 성인께서 만드신 것이다. 고로 그래서 규구와 음유를 규구 음유 이것을 여 불인인지 정으로 그 차마 사람들에게 할수 없는 그 정사와 더불어서, 이세 가지를 얘기를 했죠. 규구준승을 얘기를 하고, 율열을 통해서 오음을 바로잡는 것. 그 다음에, 불인지정을 통해서 세상에 인을 펼치는 것. 이세 가지를 얘기를 한 거죠. 이세 가지를 얘기해서 작일통설이라, 하나의 통합된 설로. 하나로 통합해서 설하신 것이다는 이목 언력하고 이목의 힘을 말하고 이목에는 힘을 말하고 심원 사장 그 마음에는 생각을 말했다는 거예요. 심원사. 그것은 이목지 시청이 여기며 그 귀와 눈이 그 보고 듣는 것. 그것은 힘이라는 거예요. 힘이나. 이걸 시력, 청력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나 이 심지 관즉 사야라. 그 마음을 안하는 것, 마음을 제어하는 기관은 바로 그 생각인 것이다. 그러니까 이목은 시청의 힘으로서 하지만 마음은 생각으로 사로. 제어를 한다는 거예요. 감관이 사라는 거죠. 마음을 통하는 것은. 쌍봉요시 말하기를 유천하 불능 방유 성인 하야. 오직 그 천하의 유천하, 불능상유 성인, 항상 그 성인이 있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소위 요 계지이 불인인지 정한.
이것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불인 인지정, 그 차마 사람들에게 참아할 수 없는 그러한 정사로서 계속 이어나가야 하는 것이니, 성인이 계속 세상에 이 항상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불인지정, 사람들에게 참아할 수 없는 그런 정사가 계속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계자가 여기에서 그 계지할 때그 이을 계자, 그 계자가 최유의미라, 가장 의미가 있는 것이다. 가장 의미가 있는 것이다. 불현즉, 그렇지 않으면, 불현이면 인정 수자 성인이 신하. 그 어진 정사가 비록 성인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지만, 성인으로부터 비롯됐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역자 성인이 지으리라. 또한 성인으로부터 자성인 그치게 되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것이 계속 불인인지정으로 이어지지 않게 하면은 그 인정이 비록 성인으로부터 시작되었지만은 또한 성인으로 끝나게 되는 것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을 계속 이어나가게 하기 위해서는 불인인지정을 시행할 수 있는 그 법과 제도가 또 필요하다는 거죠. 계속 세상에 성인이 있을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고로왈. 그래서 말하기를 위고 하되 피린 부름하며 위하호되 피린 천택이라하니 위정하되 불인 손낭지 도면 가위 지호와 그러므로 말하기를 그 위고 높은 것을 만드는 거예요. 높은 것을 만들되 반드시 구름으로 인하며 구름을 이용해서 높은 것을 만든다는 거죠. 또 위하 낮은 것을 만들되 인천택이라 하니 천택으로 인한다고 하니 천택을 이용해서 만들다 라 그럼 그 만드는 것이 쉽겠죠. 높은 것을 만들 때는 구름을 이용하고 낮은 걸 만들 때는 천택을 사용해라. 이렇게 하였으니 그 정사를 하는데 불인 선왕지도면 선왕의 도를 이용하지 않으면 선왕의 도를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위지호와 그러면은 지혜롭다고 이를 만 하겠느냐? 지혜롭다고 하겠느냐 이거예요. 선왕의 도를 쓰지 않는다면 어찌 지혜롭다고 할수 있겠느냐? 구름은 곤고하고 구름은 원래부터 높다는 거예요. 또 천택은 본하하니 천택은 원래부터 낮으니 선택은 원래부터 낮으니 위고하자 인지 즉 용역 소위
성공, 다행이라. 그 높고 낮은 것을 만드는 자가, 위고하자가 인지적 이것을 인한다면, 이것을 쓴다면, 있어요. 이것을 이용한다면, 용역소, 그 힘을 쓰는 것이 적고도, 적으면서도 성공 다행이라. 그 공을 이루는 것이 많을 것이다. 그 공을 이루는 것이 많을 것이다. 출시 말, 출시 말하기를 자장수 지차는 그 장의 그 처음부터 머리로부터 장수로부터 지차 여기 이르기까지는 논이 인심 인문 행 소남지도 아니라 무엇을 논한 것이냐 하면은 그 어진 마음과 어진 그 명성을 가지고 선왕의 도를 행하는 것, 이것을 논한 것이다. 시유인자, 아, 의제 고위니, 불인이 제 고위면, 이는 악이 악어 중요하니라. 그러므로 이 때문에 오직 어진 자라야, 오직 어진 사람이어야, 오직 어진 사람이어야 마땅히 높은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이니. 의제 고인이 어진 사람이 지도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불인이 제 고이면 어질지 못한 자가 높은 지위에 있게 되면 이것은 신은 파기 악어 중에라 그 대중들에게 백성들에게 여러 사람들에게 악을 하는 것이, 그 악을 여러 사람들에게 펴는 꼴이 되는 것이다. 이런 자가 위에 있게 되면, 불임한 자가 있게 되면, 유인심, 인문이 능, 광이 충지하야, 이 선왕지 보좌야라. 여기서 어진 자라고 하는 것은 유인심인문, 그 어진 마음과 어진 명성이 있으면서 그 어진 마음과 어진 명성이 있어서 능 화기 충지하야 이것을 확충해서 이것을 확충해가지고 이 선왕 지도자야. 이행 선왕 지도자. 선왕의 도를 행하는 자인 것이다. 관전제 2절의 그 앞에 2절의 뜻을 통하는 것이다. 안 하는 것이다. 파어거 중은 그 대중들에게 악을 펴는 것은 비 이환어 하야라. 그 아래에 그 걱정을 우환을 주는 것이다. 줄 있자요. 이환어 하야라. 아래 사람들에게 근심 걱정을 끼치는 일이라는 거죠. 상무도규야 하며 하무법수야 하야 조
불신도 하며 공불신도 하야. 군자 범의요 소인 범형이면 국지소존자 행이 아니라. 상무 도규야. 그 윗사람이 도를 헤아림이 없다는 거예요. 그 윗사람이 도를 헤아리지 못하고 하무법수하야. 아래 사람들은 그 법을 지키지 않아서. 조불신도 하며 그 조정에서 도를 믿지 않으며. 다행히 선왕지 도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조정에서는 그 도를 믿지 않고 공불신도하야. 그 여기서 장인 공자는 여기 이제 그 관리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조정에 있는 관리들이 그 법도를 믿지 않아서 그 제도를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법도를. 그래서 군자 범의요. 군자가 의의를 범하고 소인 범형이면 소인이 형벌을 범하면 국지소전자 행위 아니라 그 나라가 존재되는 바, 나라가 보존되는 것, 그것은 행위 아니라 요행이다. 그렇게 하고도 나라가 보존된다면 그것은 요행인 것이다. 조는 음이 조다. 찬우는 불의 제 고유지 하야라. 이것은 무엇을 말한 것이냐면, 불인하면서도 높은 지위에 있는 지도자가, 불인한 자가 높은 지위에 있는 것, 그 화를 말하는 것이다. 불인하면서도 높은 지위에 있는, 있게 되는 그런 화를 말한 것이다. 도는 의리이다. 도는 의리이다. 규는 여기서는 헤아리다 할 때는 탁으로 읽어요. 탁이하라. 여기서 탁은 음이 탁이다. 하 상양지 그 음도 동이다. 양을 헤아린다 할 때, 그때도 탁으로 읽는다는 거예요. 법은 제도야라. 법은 제도이다. 도규는 위의 의리 탕량 사물이 제 기의요. 여기서 도규라고 하는 것은 도를 헤아린다고 하는 것은 이 의리로 의리를 가지고 탕량 사물, 사물을 헤아린다는 거예요. 사물을 헤아려서 제기의 그 마땅함을 제재하는 것이란. 도를 헤아린다는 것은 의리를 가지고 사물을 판단해 가지고 그 사물의 마땅함을 제어하는 것. 그것을 도규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법수는 위, 이, 법도 자수라. 그것은 법수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는 것이냐면은 그 법도를 가지고 스스로 지키는 것. 법도를 가지고 스스로 지키는 것을 말한다. 공은 관야라. 공은
그 관인이다. 도는 법이하라. 여기서 도는 법이하라. 법이다. 군자 소인은 이위 이언냐라. 여기서는 덕을 가지고 말한 것이 아니라 이위, 지위를 가지고 말한 것이다. 어떨 때는 덕으로 말하죠. 이덕 이언냐라 할 때는 덕으로서 덕을 가지고 군자냐 소인냐를 따질 때도 있지만 여기서는 지위를 가지고 말한 것이다. 유상무독유라. 고로 하무 법수하나니. 그 위에서 도를 헤아림이 없기 때문에 아래에서도 법을 지킴이 없는 것이니. 그렇죠? 위에서 도를 헤아리지 않으니까 도로서 모든 것을 판단하지 않으니까 아래에서 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도규면 도를 헤아림이 없으면 즉도 불신도의 군자 범이야. 그렇게 되면 조정에서는 그 도를 믿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군자가 의의를 범하고 정의롭지 못한 일을 행한다는 거죠. 무법수면 그 법을 지키지 않으면 즉 공불신 도의 소인 범형이니 그 관리들이 불신도 그 제도를 믿지 않아서 법도를 그 믿지 않아 가지고 소인 범형 소인이 그 형을 범하게 되니 유차육자면 이 여섯 가지가 있으면 기국이 필망이니 그 나라가 반드시 망할 것이니 기 불망자 요행이니라 그 망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요행이 아닙니다. 세지 보죠. 주자왈. 상무도규면 윗사람들이 도를 헤아리지 않으면 즉 하무 법수라 아래에서는 법을 지키지 않는다. 수유 봉법 수 일관자라도 비록 그 법을 받들고 그 법을 한결같이 지키는 관리가 유 있다 하더라도 이 법을 잘 지키려고 하는 그러한 관리가 있더라도 역장 불능용이 거지으리라. 또한 그를 능히 쓰지 못해서 가게 할 것이라. 상무도규이기 때문에 윗사람이 그 도를 헤아리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자가 있더라도 그를 능히 쓰지 못하고 떠나가게 할 것이라는 거죠. 신도, 그 도를 믿고, 그 법도를 믿는다 할 때, 그이 믿으신, 이 신은 여빙신지 신이라. 기대빙자죠. 이것도 이제 빙신이라 하면 남을 믿고 의지하는 것을 빙신이라고 하는데 이럴 때 신의 뜻을
빙신의 신의 뜻을 가지는 것이다. 차 비지요인 신득 이요. 급 자연 의나개 행불감 유월이니. 이것은 이치가 다만 요인신득 그 사람들이 빚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치가 다만 사람들을 믿게 하는 것이요. 그 자연의나 계행불감 유월이라. 그 자연스럽게 하더라도 감히 법도를 넘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연에 자연스럽게 하더라도 저그 행동이 감히 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요하는 것이니 유기불신 소위 망작이라. 오직 그 믿지 못하면 망령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것은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은 설이 분명 비득 교법이나 서리는 그 관하에 아주 그이 직책이 낮은 실무자죠. 말단 관리들을 얘기해요. 서리가 분명히 안 되는 거예요. 뭘 아냐? 그 조항의 그 법도를 그 실무자이기 때문에 말단 실무자이기 때문에 분명히 알지만은 지시 모법, 모법은 법을 어긴다는 거예요. 무릇을 못 자는. 다만 이 법을 어겨서 이위 간사한 행동을 하는 것. 그것도 변시 불신 도야라. 이것도 바로 그 제도를 믿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다. 그 법도를 지켜야 되는 것을 알지만 그걸 무릅쓰고 법을 어기는 짓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왜 그러냐면은 그 제도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행동이 나오는 것이다. 고로 왈 성과 불안하며 갑병 부다 비 국지 제야며 전야 불벽하며 화재 불취 비국지 해야라. 그래서 말하기를 성곽이 완전하지 못하고 성곽 불안하고 또 갑병 부다 그 갑병이 그 병사가 많지 않은 것 그것이 나라의 재앙이 아니고 성곽이 아주 튼실하지 못한 것, 또그 병사들이, 갑병들이 많지 않은 것, 그것이 나라의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전야가
벽이라는 것은 개간, 개척하다, 개척할 벽자요. 전야가 잘 개간되지 못하고, 또 화재 불치, 그 재화가 보여지지 않는 것. 그것이 또 나라의 해가 무엇이 해냐 하면, 상무례하며 하무학이면, 그 위에서 예의가 없고, 윗사람이 예의가 없다는 거예요. 지도자가 예의가 없고, 하무학이면 백성들이 배움이 없으면, 백성들이 배움이 없으면, 정민 흥 하야, 그 백성을 해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서, 정민이 흥한다는, 백성을 해치는 자들이 일어나가지고, 상무일의라 하니라. 그 망하는 것, 여기서 상은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는데 알이 없다는 것은 곧 망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해치는 백성들을 해치는 백성들이 일어나가지고 영모를 꾀하는 내부의 반란자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그 나라가 망하는 것이 날이 없게 될 것이다. 바로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벽이여 벽은 동이다. 상은 거성이다. 상부지 레면, 즉 무이교민이요. 윗사람이 예를 알지 못하면 무의교민, 백성들을 가르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 하부지 학이면 아래에서 배움을 알지 못하는, 아래 백성들이 배울 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흥 위난이니라. 그 난에 위란, 난을 하는데 더불어 하기가 쉽다는 거야. 이여 위란, 난이 일어나는데 함께 하기가 쉽다는 거죠. 그러니까 반란에 이 어떤 것이 옳고 그름을 따질 수 없어서 거기에 그냥 합세해 버린다는 거예요. 이제 보죠. 신한진시 말하기를, 신한진시왈 소인 학도면, 즉 이사하고 그 백성들이 도를 배우면 오히려 무엇을 하게 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또 그런데 만일 약 불학이면, 만약에 배우지 못했다면, 불식 도리, 그 도리를 알지 못해서 이어 범분 이 위란이라. 못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이어 못하기 쉽냐? 범분 분수를 범해서 위란, 난을 일으키기가 쉬운 것이다. 백성들을 가르치지 않으면 분수를 범해서 난을 일으키기가 쉽다는 것. 추시 말하기를, 자시이 유인자 지찬은. 추씨가 말하기를, 여기서 어디로부터요? 자, 시유인자로부터, 지차, 여기에 이르기까지. 앞에 시유인자 나오죠? 시유인자 앞에 이번에 처음에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시유인자
이 때문에 어진 사람이 높은 자리에 있어야 한다. 앞에 나와요. 거기서부터 지차 여기까지는 뿌이책 이군이라 그 인군을 택한 것이다. 여기까지는 그 인군을 택해서 말하는 것이다. 주자와의 주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유상 무교 하 무학하야 소위 불호지인 병기라. 위에서 가르침이 없다는 거예요. 위에서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죠. 또 하무학, 아래에선 배우지 않아. 그래서 소위 불호지인 좋지 못한 사람들이 병기 함께 일어나는 것이다. 위에서 가르치지 않고 아래에서 배우지 않기 때문에 그 좋지 않은 사람들이 같이 더불어 일어나는 것이라는 거예요. 거고위자, 높은 위치에 있는 자, 높은 위치에 있는 자가 집, 진태, 출척지, 권하고 무엇을 집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나가게 하고 물러가게 하고 내쫓고 축출시키는 그런 권리를 잡고 모든 인사권을 다 가지고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진주 출 불호사 내면 그 불호사 좋지 못한 일을 모두 만들어내서 가지고 온다는 기술. 그러한 권세를 잡고 높은 자리에 있는 자들이 좋지 못한 일을 행한다면 이 소리죠. 그렇다면 국지상망 무일의리라. 그 나라가 망하는 것은 날이 없을 것이다. 하루도 못 돼서 나라가 망한다는 거예요. 무일의리라. 일이 없다는 것은. 기요는 그 요체는 지제, 인자, 의제, 고인이 다만 그 어진 자가 마땅히 높은 위치에 있어야 하는 것이니 어진 자가 최고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소위 일정군이 국정이라. 이것이 이른바 한번 인군이 군주가 바로 섬에 나라가 안정된다라고 하는 것이다. 한번 인군이 바르게 되면은 나라가 안정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남원장씨 말하기를 삼강 오상은 삼강 오륜을 얘기를 하는 거죠. 삼강 오륜은 인류
도레이 생이며. 그 인류가 도레 힘입어서 이생 살수 있는 아이며. 그 삼강오륜으로 통해서 인류가 그것을 근간으로 해서 잘살수 있다는 거예요. 또 국지 소위 위국이하라. 또 그것이 나라가 국지 나라가 위국 위국은 한율자는 치국과 같아요. 나라가 다스려지는 소위이다는 까닭일 것이다. 소위. 그 삼강오상이 인류가 힘입어서 거기에 힘입어서 살수 있는 것이고 나라가 다스려지는 그 까닭이라는 거예요. 상실 기례하고 위에서 그 예를 잃고 하폐 기학이면 아래에서 그 학을 폐하게 된다면 즉 강상 일이 윤기하니 그 강상이 삼강오상이 날로 무너질 것이라는 거예요. 날로 무너져 버려질 것이니 날로 쇠퇴해서 버려진다는 거예요. 윤기. 그러니 국장 하시이 입이며 민장 하시이 생화. 그러니 나라가 장차 무엇을 믿고 설 것이며 국장 하시이 입. 나라가 장차 무엇을 믿고 세워질 것이며 설 것이며 백성이 장차 무엇을 믿고 살아갈 것이냐. 연이나, 그러나, 사례폐어 상이라도. 가사, 그렇지만 가사, 예가 폐어상 위에서 행해지더라도, 윗사람이 예를 지키지 못하더라도, 이 학, 유, 전어 하면, 그래도 그 배움이 오히려 아래에 전해질 수 있다면, 그렇다면, 즉, 서기사도 미면이, 서기사도 미면하야, 이 도가 없어지지 않아서, 그 학이 계속 그 아래에 전해질 수가 있다면은, 그이 도가, 사도가, 그 없어지지 밀멸되지 않고 오히려 기볼 바랄 기자요. 기기 가행 그 행할 수 있는 것을 바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유기 기 가행야. 그런데 상기 무례하고 위에 이미 위에서 이미 예가 없고 하부 무학이면 아래에도 다시 배움이 없다고 한다면 그렇다면은 즉 사설 호행 병작하야 그 삿된 설과 포악한 행이 아울러 일어나서 국수 상을이라 나라는 따라서 망하게 될 것이다. 나라는 따라서 망하게 되고 말 것이다. 오늘 여기까지 보죠. 네. 좋아했습니다. 뭐 질문 있으세요?